특별한 분을 또 모셔왔거든요. 네. 네. 궁금하시죠?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골다공증과 관절염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지만 요가와 꾸준한 관리로 건강을 되찾았던 정희 씨. 와, 잘 지내셨어요? 아, 예. 야. 제가 옛날에 아팠었는데 아프시단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방법, 좋은 방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감사합니다. 와, 사명감. 무릎 관절에 좀 좋은 운동인데요. 무릎이 지금 안 펴지시잖아요. 무릎을 피는, 오금을 펴주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발 완전히 앞꿈치까지 다 붙이시고 무릎도 붙이고 마시면서 손을 들어 올리시고 내쉬면서 고관절 접고 천천히 내려가셔서 그대로 접어서 뒤꿈치 잡으시고 아랫배, 가슴, 얼굴까지 다리에 완전히 닿게 가시는 거예요. 다시 순례하시면서 손끝을 올리면서 일어나시고 내쉬면서 내려주시면 돼요. 어려워. 근데 두 분 이게 안 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내려가셔서 가능하면 무릎을 붙이고 피려고 노력을 하셔서 잡으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오금이 많이 땡기고 나중에는 그게 골반 근육과 허리 근육까지도 다 땡기게 돼요. 그래서 이 다리하고 연결되는 근육의 이완이 쭉쭉 되는 거예요. 순례하시면서 올리세요. 위로 쭉 올려서 쭉. 내쉬면서 고관절 접고 앞으로 숙여주세요. 고관절 접고 내려가서. 그렇지, 무릎 접지 마세요. 네, 많이 안 내려가도 돼요. 쭉 펼쳐서 일어나세요. 그렇죠? 쭉 펼쳐서 일어나셔서 네, 내쉬면서 내려주시고. 표정만. 자, 여기서 중요하신 거는 무릎이 접히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무릎의 오금 근육이 굳은 거를 늘려주려, 이완시키려고 그러는 거니까 무릎이 접히면 절대 이완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이 안 내려가도 돼요. 네. 대신 어디까지 내려가시냐면 내려가시다가 여기 땡기죠? 네. 거기까지만.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조금씩 더 내려가져요. 쭉 펴주시고 내쉬면서 고관절 접고 앞으로 숙여주세요. 그래서 무릎 접지 마시고 발목 잡으시고 예,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가시고 예. 다시 순례하시면서 올라오시고 오, 잘하신다. 내쉬면서 내려주시고 아, 해보니까 시원하고 괜찮은 것 같았어요. 많이 당겨서 힘은 들었는데 하고 나니까 좀 가벼운 느낌이 와요. 오, 가벼워 보여요. 두 분 오늘 이제 생활 습관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배웠고 네. 또 어떤 음식 먹어야 되는지도 배웠고 네. 좋은 운동까지 배우셨어요. 네. 앞으로 그럼 이제 무릎 건강 끝까지 100세까지 가는 겁니다. 무릎 건강 100세까지 튼튼하게. 젊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는 관절염. 그걸 몸소 경험했다는 분이 있습니다. 62세 최은영 씨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는데요. 그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해 찾아온 100세 주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0세 주치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니, 무슨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아, 네, 제가 운동하기 전에 네. 몸풀기 스트레칭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 스트레칭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운동이 아니고 본 운동 전에 네. 스트레칭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네. 땀을 내면서? 네, 지금 땀 묻진 않아요. 오, 아니 무슨 뭐 남다른 뭐 과거가 있었던 거예요? 뼈 아픈 과거 뭐 이런 거? 과거가 있죠. 오. 제가 40대 초반에 무릎에 통증이 있었어요. 댄스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서 스트레칭을 안 하고 했더니 무릎에 무리가 온 거예요. 젊다고 제가 너무 과대평가한 거예요, 제 몸을.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관절염 진단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그럼 40대 초반에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은 거예요? 네. 상상하지 못했기에 더욱 충격으로 다가왔던 퇴행성 관절염 진단. 퇴행성 관절염에 이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까지 겹쳤습니다. 아니, 그 갱년기 전후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다가
퇴행성 관절염에다가 다 염증하고 연관된 질병들이 이렇게 같이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하나하나가 다 힘든데 그걸 다 가지고 계셨으니까 얼마나 네.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어요. 아니, 지금은 어떠신 거예요? 그럼? 지금은 좋죠. 지금은 이제 60대에 네. 접어들었으니까 네. 무리하지 않게 그냥 즐기면서 네. 지인들과 함께 네. 즐겁게 댄스포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은량 씨의 댄스 스포츠 실력을 한번 볼까요? 과거의 실수를 거울 삼아 지금은 충분한 준비 운동 후에 춤을 추고 있다는데요. 우와, 너무 멋지다. 저도 모르게 막 흥이 막 따라하게 되네요. 흥겨운 시간에 가만히 있을 주치의가 아니죠. 리듬에 함께 몸을 맞춰봅니다.